네,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린치홀딩스 최종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산업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5년 동안 8조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ICT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ICT 웨이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블랙아웃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제한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앞으로 계속 전력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한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ICT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ICT 기술은 기존 전력 기술에 IT 기술을 접목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그리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EMS, 스마트 플러그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풀어보면 전력을 잘 모으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그리고 잘 아끼는 이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인 스마트 그리드 산업과 관련해서 준비는 물론이고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기업에 대해 한번 소개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이 바로 이 ICT 기술 이 부분인데요. 이제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뭐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포스코 ICT라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ICT는 포스코 계열의 IT 및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서 전기가 많이 사용이 되는 철강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에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적용해서 실증을 거치고 검증해서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공장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시켜 이미 전력 절감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포스코 ICT는 스마트 그리드 컨설팅 그리고 설비, 솔루션 구축 등 이제 모든 운영을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 및 광양의 공장 두 개에 이미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중에 네 개 공장에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까지 계열사를 포함해서 66곳 공장에 적용해 나아갈 계획이라 합니다. 향후 에너지 소비가 많은 반도체 및 중공업 그리고 화학 분야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그리드 산업 수혜주 포스코 ICT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실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적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포스코 ICT는 저번 주 목요일인 24일에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162억 원으로 다소 좀 줄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222억 원으로서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이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회사 쪽에서는 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 순이익이 좀 감소를 하긴 했는데요. 과징금 납부 등에 일한 이런 일시적인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기에는 계절적인 성수기로 인해서 국내 및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서 매출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분기보다 더 나은 실적인 4분기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잠정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부분이 52% 증가했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LED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스마트 그리드의 하나의 부분이 바로 LED이기도 하고요. LED 부분 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LED 사업도 전력 절전에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에선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LED 쪽 사업도 ICT 사업 못지않게 기대가 많이 되고 그만큼 효과가 큰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LED는 포스코 ICT와 포스코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합작해서 설립한 법인인데요. 올해 준공된 포스코 인도네시아 공장의 LED 적용 등으로 4분기 매출부터 이제 증가가 시작이 됩니다. 포스코 LED의 4분기 매출은 410억 원으로 3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140억 원 정도 되니까 한 두 배가 넘는 이런 형태로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내년에는 2014년 매출은 올해 대비해서 76%나 증가한
1,388억 원으로 내년에도 긍정적인 실적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산 철강과 LED 조명 사업을 위한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 중에 있고요. 허베이 철강 그룹 공장 등과 가로등 교체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은 계속적으로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LED 사업 부문도 실적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의 LED 사업 부분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매매 포인트 짚어봐야 할 텐데요. 주가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 매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포스코 ICT는 9월 말에 중국 기업과 함께 합작법인 설립 소식과 함께 자회사인 포스코 LED가 중국 국유사와 함께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 나온 이후에 고점 이후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어서 주가가 충분히 이렇게 조정을 받은 모양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진정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요.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스마트 그리드 전방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LED 사업에 대한 호조로 실적은 내년까지도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계열사인 포스코를 상대로 이미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대한 실증을 거치고 있는 포스코 ICT로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이 확대 시 되면은 확실히 레퍼런스에 대한 확보에 대한 시장의 빠른 대응으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차별화된 사업 확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주가는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추세적으로 돌리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의 수급도 매수세를 다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서 분할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그래서 9,100원, 목표가는 1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의 매매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 린츠홀딩스 최종수 팀장과 함께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수혜주 포스코 ICT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